광역버스 준공영재 사업이 내년부터 중앙정부로 위임되는데요. 예산 부담안 해놓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당초 약속대로 정부가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최창순 기자입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시내버스와 좌석형 버스, 경기순환버스 요금을 일제히 인상했습니다. 주 52시간제 정착을 위한 경기도의 선제적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수도권 중 처음으로 단독 인상한 겁니다. 당시 도는 요금 인상 조건으로 도와 시군이 담당하던 광역버스를 중앙정부가 맡아 준공영제를 시행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이를 국토교통부가 전격 수용해 국토부 소속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와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예산의 절반을 도가 부담하고 노선을 15개에서 27개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 있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국고 분담률이 30%에 불과하고 사업 예산도 15개 노선에 해당하는 22억 5천만 원만 반영됐습니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도지사 주재 확대 간부 회의에서 광역버스 국가 사물을 전제로 버스 요금을 올린 건데 이제 와서 예산 부담을 못하겠다는 것은 신의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공공기관끼리 합의한 것을 어기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것으로 심각하게 대처하라고 말했습니다. 도는 광역버스가 국가 사물로 전환되는 만큼 국가 예산 부담이 당연하고 지방정부는 이를 보조하는 것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광역버스가 국가 사무화되고 준공영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50% 부담한다면 국가 차원의 강력한 광역버스 노선 확대와 안정적 운행이 가능해집니다. 도는 국토부와 기재부 등 관련 부처와 국회 등을 찾아 당초 약속대로 국비를 부담하고 노선을 27개로 확대할 수 있도록 촉구할 방침입니다. 경기 CCTV 최창순입니다.